소금 잘 섞이라고 지금 다 섞어주고 있습니다. 연결 해놓고 뭐 찍어야 되나?
하면 넣을게요. 여름 되면 이런 소금물도 두세 통씩 있어요. 3번 정도 씻어요. 항상. 배추는 철이 맞아야지 맛있어져요. 버리는 게 더 많죠.
너무 뻑뻑한 것보다는 곱게 이렇게 풀려야지 김치 먹을 때 식감이. 여기서 너무 더 뻑뻑하면 안 되고요. 딱 한 요런 느낌. 해드릴게요.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거다, 그죠?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야 됩니다. 아니, 옛날엔 잘 썼는데, 요새는 잘 닦아야겠나? 뜨거워. 하나 계산. 근데 정말 집에 이런 거 봐요. 어쩜부터 포장을 해놔요. 그래, 완전. 옛날엔 더러 팔았는데, 더러 팔아보니까, 이제, 이렇게 전부 다 포장을 다 해요. 서로 볼라 가니까. 조미료 대신 적으면 육수 내는 데도 들어가고 뜨거워서 향이 또 좋고 조미료 대신 넣기는 제일 맛깔나죠 이게. 오늘 하루
요거 튀, 요거 두 개 튀었는데 다섯 시간 걸려요. 전부 다 맑게 들고 해야 돼. 손막 죽였다고 머리 갈라.
들어오세요. 어서와, 어서와. 육수가 요거는 요거는 간이 좀 된 육수, 요거는 간이 좀 덜 된 육수. 요거는 진국, 요거는 그냥 요거는 이제 맛있지. 요거는 저 기름 잘 있는데 아이 국물 더 줘라.
해야지. 이제 우엉이 들어가. 이제 코기.